백인재 가옥은 근대 한옥의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북촌의 아름다운 한옥입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근대화의 변화를 수용한 백인재 가옥은 북촌의 또 다른 가옥, 윤보성 가옥과 함께 북촌을 대표하는 한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913년도에 처음 건립이 되었고 이 집에 살았던 주인은 총 세 분이셨습니다. 이미 1977년도에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등재 당시 백인재 박사의 가족분들이 사시고 계셨기 때문에 명칭을 가해동 백인재 가옥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주도로 복원 과정을 거쳤고요. 2015년 11월 18일에 역사가옥박물관으로 개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시면 문이 보이는데요. 높이 솟아있다 해서 솟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로 양반가들의 기와집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들의 이동수단이 주로 가마나 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통과하려면 문을 이렇게 높여야 했고요. 솟을 때문 양 옆으로 작은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은 행랑채입니다. 이 집에 하인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주했던 공간이죠. 이제부터 사랑채와 정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백인재 가옥은 근대 한옥입니다. 그래서 건물 곳곳에서 근대적인 요소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둥의 높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옥의 평균 기둥의 높이는 2.5m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3.1m로 높였죠. 그래서 여름에 문을 열면 굉장히 시원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파티를 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바깥면 창호에 유리를 덧대었죠. 당시 유리는 굉장히 고가였다고 하는데요. 이 집은 전면적으로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벽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벽돌 또한 근대적인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2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옥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2층 방입니다. 첫 번째 주인 한상용이 사업적으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전통 한옥의 안채와 사랑채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집은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솔길을 따라서 이 집의 별당채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당입니다. 별당은 흔히 내별당과 외별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내별당은 안채랑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의 할머니나 장성한 딸이 사용했던 별당이고요. 이곳은 외별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의 가장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두 칸짜리 온돌방과 누마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4계절 다 사용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곳 누마루는 온돌방보다 50cm 정도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되겠네요. 천장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석가래가 그대로 노출된 천장을 석가래 연자 등불 등자 써서 연등 천장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한옥의 대청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서리 부분을 보시니까 어때요? 모습이 마치 부채살을 닮았죠? 그래서 부채 선자를 써서 선자연이라고 합니다. 선자 석가래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선자 석가래는 목수가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모서리를 모아야 하는 작업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선자연 석가래를 설치했다는 것은 고급 건축물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안채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안채로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곳이 안마당이고요. 사랑채의 북서쪽 끝과 안채가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에 있는 중문을 닫으면 미음자형 가옥 구조로 바뀝니다. 외부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랑채의 영역이며 안채는 여인과 가족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폐쇄적이고 또 어느 정도는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자, 앞에 보시면 담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담을 꽃담이라고 합니다. 주로 궁궐에서 볼 수 있는 담인데요. 이곳에서는 여러 길상 문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 네 글자가 보입니다.
첫 번째 글자 목숨 숫자고요. 두 번째 글자 부열 부자. 세 번째 글자가 조금 더 난해합니다. 마늘 다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산의 남자 해서 수부다남. 오래 살고 부유하고 아들을 많이 낳기 바라는 마음에서 길상문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 복복자, 우측으로 목숨 숫자도 보실 수가 있죠.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기원을 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담 아래쪽에 나무로 된 문이 보이는데요. 저 문 안쪽에는 바로 함실 아궁이가 있습니다. 함실 아궁이는 오로지 난방만을 하는 아궁이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사랑채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아궁이거든요. 혹시라도 불씨가 튄다면 화재가 날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돌로서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으로 화방벽이라고도 하죠. 네, 이제 안채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안채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안 대청이고요. 좌측으로 안방, 우측으로 건넌방, 그리고 아래쪽으로 아랫방입니다. 안방은 이 집의 안방마님이 사용하던 방이고요. 건넌방은 주로 며느리가 사용했다 해서 며느리방으로 꾸며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랫방은 할머니가 주로 사용했다 해서 할머니방으로 꾸며놓았지요. 그러니까 여성의 1대, 2대, 3대가 함께 거주했다는 공간입니다. 네,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옆에 작은 방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이 방은 위에 있다 해서 윗방이라고 합니다. 주로 안방마님의 옷가지나 귀중품 등을 보관하던 그러한 방이었는데요. 요즘 현대 주거 공간으로 치면 드레스룸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1928년도 바로 백인재 박사의 결혼식 사진인데요. 굉장히 화려하고도 멋진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죠. 안채는 우리의 전통 마루인 우물마루를 설치한 데 반해 앞으로 보실 사랑채는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장마루 형태가 깔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백인재 가옥에서는 여러 근대 요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유리문과 그리고 네, 2층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자, 이 문을 하나 더 열면 이제 안채에서 사랑채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복도가 있습니다. 우물마루와 장마루 형태를 함께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사랑채 중에서도 손님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재워주던 방이었지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사랑채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사랑채입니다. 사랑대청이고요. 이 집의 남성의 일상생활 공간이면서 때로는 손님도 초대해서 접대할 수 있는 공간이죠. 특히나 이곳 사랑대청은 정원 쪽으로 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방문이 위에 걸려 있죠. 이 방문을 걷어 올리고 바깥문까지 열면 방과 마루와 정원을 한 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연다든지 사회적 활동을 하기에 딱 적합한 장소가 바로 이곳 사랑채입니다. 이 가옥을 잘 지키고 유지시킨 사람은 그의 가족과 부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약 60여 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가옥을 고치지 않고 지내셨다고 하죠. 그래서 원형을 지키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된 탓도 있겠지만 이 가옥을 자녀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매각을 하게 되었죠. 네, 마지막 관람 장소입니다. 방공호인데요. 중문 바로 앞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944년도에 백인재 박사가 이사 오고 나서 설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초창기에는 안치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딤돌 밑에 입구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길게 팠는데요. 지금 현재는 3분의 1 길이만 남아 있습니다. 당시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습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난다면 숨을 장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지하 방공호를 팠습니다. 이후에는 술을 보관하는 술창고로도 활용했다고 하죠. 실제로 2년 전에 와인박스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즐거운 관람이 되셨나요? 이 집에 살았던 주인들의 삶이 녹아있고 그들이 아끼고 생활하셨을 이 한옥을 현세대인 우리도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